하루의 시작을 그냥 너무 피곤해요. 네, 오늘부터 저의 이제 하루를 보여드릴 건데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기타가 옆에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저의 연습용 노래방 마이크입니다. 우리 아티. 아유. 콘서트 이제 오프닝 곡이죠. 이제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콘서트 오프닝 곡에 뮤직 인 코리아 제발 플리스 하죠. 이 오프닝이요. 아우 피곤해. 자, 서연이한테도 문자 왔어요. 어떤 문자 왔냐면은 블루, 아이고 블루 편곡을 위해서 네 이렇게 재민이 밴드 분들은 공연을 위해서 이렇게 밤낮 없이 문자를 보내곤 한답니다.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씻고 로션을 발라줍니다. 다시 누워서 그냥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밀린 카톡을 확인하죠. 이렇게 운동을 하러 갈 거예요. 아파트에 있는 내부 시설에서 운동을 하는데요.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의 나. 네. 다행히 이용객이 많이 없어서 오늘 혼자 찍을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PT 선생님 잘 안 오신 것 같고 안녕하세요. 드디어 코치님 오셨는데 코치님 이거 지금 그걸로 가면 되죠? 지금 갈까? 안쪽 쳤다 가셨던 쳤다 가. 혹시 그 장어집 이름이 뭐였죠? 네. 강대문이요? 네. 거기가 장어집이 아니라 그냥 다 팔아요. 근데 장어도 파는 것 뿐이에요. 수족관에서. 위치가 어떻게? 위치가 예, 큰 골목으로 쭉 가다 보면 왼쪽 편으로 예, 그쵸. 이쪽을 쭉 가다 보면 왼편 쪽으로 들어가는데 생선이 저 줌이 된 거야, 이거. 어떡하지? 운동이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씻고 아 집에서 일단 식사를 해야죠. 식사를 하고 씻고 준영이 작업실로 가야 돼요. 엄청 열심히 살죠. 아 힘들어. 아 아씨 그러셨어. 집에 와서 예 다이어트 주스죠. 이런 걸 하루에 다섯 끼를 먹는데 이것만. 근데 많이 아니고 공연 있을 때 딱 3일 3대 3일로 이렇게 해서 몸 안에 독소도 빼고 체중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씻고 오늘은 택시를 타고 갈게요. 씻는 것까지는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요. 준영이 작업실에 가는 택시 안에서 볼게요.